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현재 시간 27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오 지수는 전장보다 0.33% 상승했고, S&P 500 지수는 0.13%, 나스닥 지수는 0.39% 각각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. 8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매수 심리가 전반적으로 확산했지만, 주요 주가 지수의 상승 피로감에 매수세는 크지 않았습니다.